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발병과 전이, 결국 핵심은 이것이다 라는 주제인데요. 암이 왜 생기고, 암이 왜 전이가 되고, 암이 왜 치료가 되지 않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시면요, 그 본질적인 그 암의 발병 원인, 그리고 암의 치유 근본 원리를 아시게 될 겁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란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 암은 결국은 식습관의 문제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암이라는 게 결국 먹는 것에서부터 생기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먹는 것 때문에 나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암 발병률의 증가는 식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영양문제특별위원회가 19세기 이후 미국인들의 질병과 식생활을 조사했습니다. 150년 전에는요, 장티푸스, 결핵, 뭐 이런 세균 감염 사망이 제일 많았다고 해요. 암이나 심근경색, 뇌졸중 사망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암과 같은 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500페이지에 달하는 맥거번 리포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식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식생활은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러한 병은 약으로 낫지 않는다. 식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의학은 식생활과 병이라는 영양의 기본 문제를 무시했다. 병원금만 퇴치하면 그만이라는 틀에 갇혀 영양에 무지한 의사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모든 병들을 이 세균, 병원균 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뭔가 음식으로 뭔가 병을 치유할 수 있고 음식 때문에 뭔가 질병이 발병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사들조차 무지한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아마 책 많이 읽으시고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의사들 만나면은 가끔 이제 뭐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왜 의사들 분들 중에서는 이런 뭔가 식습관, 식생활의 그 중요성을 좀 간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통합의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는 이제 의사 선생님도 계시긴 계신데 아직까지도 약간 이제 비주류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학병원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 만나면은 이 질병의 관점에서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먹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많이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환자 주권이라고 하죠. 환자분들께서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께서 직접 공부하고 내 치료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가 필요한 거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병을 치유하는 것은 몸의 복구 능력이고 그것을 높이는 것은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병의 치유라는 것은 내 몸의 복구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질병이 뭐 약으로 낫는 게 아니고 어떤 뭐 수술이나 이런 거 낫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내 몸의 회복 능력이 복구가 되어야지만 그 질병들이 사라지고 다시는 그런 질병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내 몸의 환경이나 내 몸의 복구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먹는 것, 식생활이 결정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육류를 중심으로 한 고열량, 고지방의 동물성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되도록 정제하지 않은 곡물과 야채, 과일을 많이 먹을 것을 구체적인 대책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암연구기금과 미국암연구재단이 내놓은 암원칙 14조가 있습니다. 이 암원칙 14조를 명심하시고 이것을 지키신다면 암에 아직 안 걸리신 분들은 암에 걸릴 일이 사라질 거고요. 암을 앓고 계신 분들은 암이 내 몸속에서 사라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14개 조항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식사는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한다. 야채, 과일, 콩제품, 그리고 정제도가 낮은 현미나 통밀을 주식으로 하는 등 되도록 다양한 종류의 음식물을 섭취한다.
그러니까 식물성 식품, 그러니까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2조, 체중은 BMI 18.5에서 25 사이를 유지하고 비만을 피한다. 3조, 하루 1시간 빨리 걷기, 일주일에 1시간 강한 운동을 하여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한다. 4조, 야채와 과일을 하루 400에서 800g 먹는다. 5조, 그 밖의 식물성 식품은 곡류, 콩제품, 감자류, 바나나 등을 합쳐 하루에 총 600에서 800g 먹는다. 6조, 음주는 권장하지 않는다. 먹는다면 남성은 하루 500ml, 맥주 500ml, 와인 200ml, 위스키 50ml, 청주 180ml 이하를 권하며 여성은 그 절반으로 상간다.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은 한 방울도 이롭지 않다. 근데 술 좋아하신 분들 많잖아요. 술 즐기시는 분 많죠. 그러신 분들은 맥주는 한 잔, 500잔 한 잔이죠. 와인은 200ml 한 잔, 위스키 50ml 이 정도만 먹어야 된다. 그마저도 안 먹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7조,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붉은색 살코기는 하루 80g 이하로 섭취한다. 8조, 지방 섭취량을 줄이고 총 열량의 15에서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동물성 지방을 삼가고 식물성 기름을 사용한다. 9조, 염분은 하루 6g 이하로 섭취한다. 향신료나 허브류를 사용해 소금 사용량을 줄인다. 10조, 곰팡이 독에 주의한다. 음식을 상온에 방치하지 말고 곰팡이가 핀 것은 먹지 않는다. 11조, 부패하기 쉬운 음식은 냉장이나 냉동 보관한다. 12조, 식품 첨가물이나 농약에 주의한다.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특별히 염려할 필요 없다. 13조, 탄 음식을 피하고 불에 직접 구운 육류와 생선, 소금에 말린 훈제 제품은 삼간다. 14조, 이상을 지킨다면 영양보조식품은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올바른 식단을 가지고 식사를 한다면은 건강기능식품에 비싼 돈 투자해가면서 내 건강을 챙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죠? 미국 암 연구소하고 뭐 암 권위 있는 그런 단체들에서 미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보조식품을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이건 이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양보조식품 사 드실 돈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드시는 게 내 건강을 챙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결론, 암을 먹는 것과 관련이 굉장히 깊다. 암은 먹는 것과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지만 암이 생기지 않고 암이 치유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식단이라는 것은 육류를 삼가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말합니다. 또 정제 탄수화물이 아닌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 영상을 보시면서 혹은 이런 책들 읽으시면서 올바른 이제 그 식단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정립하시고 그 식단이 내 삶에 이제 물들 때 거기에 완전히 익숙해졌을 때 나는 건강한 삶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저도 뭐 고기 좋아하고 술도 먹기 때문에 굉장히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반성하면서 식단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렇지만 식단을 바꾸기란 굉장히 쉽지 않죠. 왜? 식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뭐 이 책 한 권 읽었다고 해서 제 영상을 봤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 고기를 다 끊고 술 다 끊고 이런 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뭐 내가 치명적인 암과 같은 큰 질병이 걸리지 않는 한 말이죠. 그럼 대부분은 조금씩 개선을 시켜나가야 되는 건데 오늘 뭐 한 끼 먹을 고기를 내일로 미루고 두 점 먹을 고기로 한 점으로 줄이면 그만큼 저는 이득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와 같이 이제 건강한 식생활, 식습관에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것에 대한 원칙을 딱 세우시고 거기에 맞춰 나가는 거기에 근접한 식생활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해가지고 이제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을 제가 쭉 리뷰를 다 했고요. 이 책이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가족분들, 친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